필라테스. 필라테스. 요가 아니고요. 유연성과 스트레칭 같은 말일까요? 다른 말일까요? 다른 말입니다. 다른 말입니다. 이거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유연성은 나의 유연성. 스트레칭은 네. 그렇죠, 맞아요. 근데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유연성이라는 건 관절에 대한 운동 범위예요. 스트레칭은 운동이라는 카테고리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유연성이 좋아지기 위해 스트레칭을 하는 거예요. 근데 스트레칭의 또 좋은 점이 뭘까요? 유연해진다. 네. 맞아요. 맞아요. 덜 다칠 것 같아요. 맞아요. 살 빠진다. 혈액순환이 잘 돼요. 좋아요. 제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있어요. 네, 형 맞아요. 잘 움직일 수 있다. 지금 되게 긴장한 것 같아요. 지금 긴장한 것도 풀어져요. 근데 우리는 스트레칭이 아니고 오늘 다리찢기를 할 거예요. 네. 이제 다리찢기는 최상위 좀 퍼포먼스로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원하게 소리 지르고 가시면 그러면은 다리찢기를 오늘 하면은 좀 늘어요? 그래서 비포 애프터를 한번 촬영을 해보고 매직 같은 효과를 한번 만들어 봐요. 거의 바닥 갈 거예요, 아마 수업 끝나면. 네. 아니, 개인차로 찍고 가요? 아니, 수업을 어떻게 하시는 건지. 쭉 가요, 더. 아, 내려가는데? 끝! 네. 14 나와요? 9분도 갈 것 같은데. 진짜요? 네. 근데 나 한 번도 다 해본 적은 없어. 옛날에. 공등. 다 할 것 같은데. 오! 내려가네. 더 내려갈 수 있어요? 네. 아니, 예쁘다. 앞으로 가요. 12. 그만해요, 그만해요. 내려갈 수 있어요? 내려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누를 거니까 그냥 힘만 풀고 있어봐요. 지금은요? 괜찮아요. 지금은? 뭐야? 지금은? 지금! 5cm! 와! 아니 5cm에 대한 된 거 아니야? 5cm! 15cm! 15cm! 아 15cm! 전체적으로 네 분 다 좋아요, 유연성이.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다 가슴이 바닥에 단 상태에서 만세한 상태로 갈 거예요, 집에. 다 될 것 같아요. 자, 수업하러 가보실게요. 네. 네. 이런 생각을 하면 다 안 되는 것처럼 다리찢기도 굉장히 좀 심리적인 요인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 즐겁게 어깨 회전할 수 있는 관절을 좀 늘려주는 걸 할 거예요. 네. 자, 우리 폼롤러를 옆에다가 놔주시고요. 왼쪽 손 뻗어서 우리 겨드랑이를 놔주실게요. 그 다음에 반대쪽 손 머리를 잡아주실 거예요. 자, 이 상태 지금 아프신 분 있어요? 없죠? 좀 아픈 것 같아요. 아픈 사람도 있고 안 아픈 사람도 있어요. 그대로 앞으로 내려가볼게요. 자, 후 내뱉으면서 바닥 같이 밀어주면서 올라올게요. 가슴 피면서. 느낌만 좀 알 수 있도록 제가 한 번씩만 터치해 드릴게요. 다시 그대로 올라오고. 그대로 올라오는 거예요. 알겠죠? 팔꿈치가 이렇게 기울어지면 안 된다 했어요. 다시 셋. 앞으로. 빨래처럼 뭔가 문질문질 해볼게요. 하나. 둘. 앞뒤 앞뒤에요. 셋.
넷. 우와. 다시 천천히 돌아와 주시고요. 우와. 앉은 상태에서 거울 봐봐요. 팔을 그냥 딱 들고 있어봐요. 손 힘줘서. 그러면 우리가 스트레칭으로 좀 얻을 수 있는 게 키를 커지게 만들어줄 수도 있어요. 생각하지 마. 성장기 때 막 못 컸던 게 큰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숨겨진 키 1cm 정도 커질 수 있다. 숨겨진 1cm. 네. 네. 자, 호흡. 오케이. 천천히 풀어주셔서 호흡으로 잠깐 쉬어주시고. 잘했어요. 땀나죠? 안 나요? 나들이게. 아. 일단 오늘 멤버들 봤을 때는 상체는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만 들어가면 될 것 같고 이번에 하체로 들어갈 거예요. 근데 우리 하체 스트레칭 할 때 가장 좀 중요한 부위 딱 두 곳만 줄 거예요. 허벅지 바깥쪽과 허벅지 안쪽. 자, 허벅지 무릎과 골반 사이에 딱 허벅지 있대요. 와, 이거 진짜? 이거 아실 거예요. 와. 이거는 강이에요, 강. 자, 그 상태에서 팔꿈치를 지지. 자, 어깨와 팔꿈치는 일직선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쪽 다리 지지하는 걸 올려놓을 거예요. 어? 와, 말도 안 돼. 근데 내가 이거 너무 아프다 하시는 분들은 바닥 내려놔. 아니, 너무 빨리 내려온다. 자, 위아래 움직여볼게요. 하나. 이렇게 허리에서 하고. 둘, 잘하시네. 셋, 근데 지금 보면 얘가 이렇게 들리면 절대 안 돼요. 얘는 무조건 눌러놔야 돼요. 셋, 다른 멤버들도 안 해요? 하고 있는 거예요? 얼굴 운동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자, 위아래를 움직여요. 이거를 하다가 잘못하면 어디가 발달될 것 같아요? 발달될 것 같아요. 아, 또 비슷했어. 오케이. 어? 오케이. 비슷했어. 승모근. 멤버들이 하는 것처럼 하면 다 여기 나중에 꿀로 올라와요. 다 이거 있어요. 눌러놔야 돼요. 아... 재밌죠? 네. 점점 재밌죠? 요게 더 아파요. 이 다림만 들려주는 거.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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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나올 때 최대한 무릎을 힘에서 나와주셔야 돼요. 제발 한 번만 받아, 바닥에. 자,
자, 후 내려가요. 팔꿈치 내줄게요. 그럼 허벅지 힘 꽉 줘요. 그렇지. 이 힘 꽉 줘요. 다시 후 다시 말해. 지금 마이너스 1. 그만 말해. 버틴 거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가 보이는 유연성이고 무릎이 닿죠? 네. 이 정도면 거의 다 바닥 다 간 거예요. 여기서는 제가 살펴보시면 돼요. 앞으로 나갈게요. 마이너스 2. 오케이. 진짜요? 우와. 상체나 하체를 균형적으로 스트레칭하면서 자연스럽게 좀 찢는 연습을 해봤어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금 대단하신 선생님께 스트레칭 수업을 받고 아주 그냥 몸이 쫙쫙 늘어나 있잖아요. 맞아. 그래가지고 제가 트위스터라는 게임을 준비했어요.
제가 생각하는 오늘의 체험 MVP는 혜윤입니다. 들렸나? 저에게 오늘 큰 웃음을 선사했기 때문입니다. 너무 웃겼어요. 혜윤 언니요. 왜냐면은 혜윤 언니는 좀 평소에 운동을 많이 안 하는데 오늘 좀 평소보다 훨씬 더 열심히 한 것 같고 뭔가 너무 웃겼어요. 사실 두 명 중 고민이 되긴 해. 왜냐면은 혜윤 언니는 웃음을 줬고 채린이는 엄청 존재감이 강렬해서 뭔가 혜윤 언니, 채린 언니, 채린이 뽑았고 채린이, 혜윤 언니 뽑았고 레미, 채린이 뽑았어. 그럼 내가 여기서 혜윤이 뽑으면 이 동점 아니야? 그럼 어떻게 돼? 혜윤이. 난 혜윤이로 할게. 제가 생각하는 오늘의 체험 MVP는 채린입니다. 채린이가 생각보다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다행이지 않았나. 저 동료애를 느꼈어요. 그래서 좀 저랑 잘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최애, 저의 최애였던 것 같아요. 회장님, 최 회장님. MVP. 아니 오늘 진짜 알차다. 진짜. 그니까 진짜 나 지금 다리가 부들부들 떨리잖아. 체험 MVP 우리가 축하했잖아. 아. 누구야? 너 화이팅해요. 상무 뭐야? 너 누가? 누가 말해줘. 앞에서. 앞에서 앞에 누구 있어? 스트레칭이란 말을 듣고 정말 무서웠지만 막상 해보니 정말 시원하고 좋았다. 마지막에 전후 비교해보니 진짜 효과가 좋아서 앞으로도 스트레칭 꾸준하게 해야겠다. 게임도 재밌었다. 그리고 체험 MVP가 되어서 기분이 좋았다. 선물로 받은 가래떡 효자손 먹지 않고 스트레칭하는데 잘 써야겠다. 오늘도 체리 오네요. 즐거운 체험 끝. 오늘은 스트레칭 학원에서 다리를 찢었다. 그래도 멤버 연습생 때 찍던 것과는 아예 다른 느낌이었다. 몸을 혹사시키는 느낌이 나지 않아서 훨씬 더 좋았던 것 같다. 뭉쳐있던 근육들을 고생했던 몸에게 부드럽게 많이 아프지만 마사지 해줬던 오늘도 보람찬 체험이었다. 10cm 지나들어서 뿌듯해. 오늘은 스트레칭 수업을 받았다. 시작 전에 다리를 찢었는데 오랜만에 찢어서 너무 뻣뻣했다. 수업을 듣는데 내가 정말 유연성이 많이 떨어진다는 걸 느꼈다. 시간 날 때마다 스트레칭을 해야겠다. 그래도 오늘 선생님 덕분에 몸이 많이 풀리고 개운해졌다. 오늘 잠 완전 잘 잘 것 같다. 다음 체험도 너무 기대가 된다. 끝! 오늘은 스트레칭을 했다. 너무 시원했다. 아픈 데가 있어서 많이 풀어줘야 되겠구나 라고 느꼈다. 몸을 더 잘 쓸 수 있게 오늘 배운 것들 춤 연습이나 운동 끝나고 할 거예요. 화이팅! 그리고 제가 해보고 싶었던 게임이 너무 재밌었어요. 오늘 알찬 날이었다.